여기까지. 그 다음에 좌우는 저쪽이 뭐 육림국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저쪽이 춘천역까지. 춘천역에서 올라오지. 아니 우리 뭐 도청부터 내려가. 그동안 어떤 봉사활동을 주로 해왔습니까? 우리가 이건 이제 해병대는 이제 그 뭐야 군대에서 주특기가 바닷가에서 물가에서 이제 훈련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여름에 우리 수중 정화 활동 우리가 잠수부를 동원해가지고 부유물이나 그런 거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해병대라고 하면 좀 왠지 모르는 좀 무서운 막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이제 그런데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 사실 좋으신 분들입니다. 제복만 입고 있으면 제복만 입고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이제 해병대 전후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젊은 세대가 이렇게 많이 좋아가지고 현재보다 이렇게 더 많이 발전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후배님들 그리고 선배님들 우리 친척들 해병대 전열을 위해서 좀 조속하게 빨리 들어와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받아가지고 이 추천 아름답고 깨끗하게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사단법인 국제 피플스 피플 춘천 센터라고 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몇 년째 지금 봉사활동 하고 계신 거예요? 저요? 네. 그러니까 20년? 아, 춘천. 주로 여기 환경 이런 쓰레기 때문에 저 이제 도로에 이제 그 쇼핑 정리. 네, 해병대가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당연히 많이 해야지. 국가를 위해서 그만큼. 우리도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도 현재 지금 배를 끄는 게, 우리가 먼저 전장 납사 왔을 때는 이제 물속에 침수가 돼 있었어요. 제가 잠수부에 이제 같이 왔는데, 오늘 이제 그 물이 많이 빠지는 바람에 내가 그 거쳐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잠수부는 들어가지 못하고, 거쳐서 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자원봉사를 하시면 어떠세요? 항상 우리 해병대는 군대에서 배우듯이 우리 항상 그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하고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